자, 유튜브 여러분 하이 1,2,3,4 책책 완뚝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에 인트로더 침입자에 새로운 맵이 생긴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침입자 새로운 맵, 호텔 맵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렛츠 기릿. 난이도 쉬움, 어려움, 악몽 쉬움이요. 저는 쫄보 완뚝이에요. 쉬움 할 거예요.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는 북쪽의 어떤 호텔로 가는 것에 대해 뭔가 말하고 있어요. 그는 내가 그 장소의 지하실을 조사하고 싶은 높은 임금을 받길 원하므로 내가 할 것이다. 뭔가 조사를 하려고 한 거네요. 내 친구가 얘기했다시피 베이스먼트 지하실은 잠겨 있어. 근데 열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오크대어인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룻밤 예약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하룻밤 예약할 거예요. 멋있네요. 근데 왜 뿔인가요? 네? 방문객 주변에서는 그들을 착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책일 뿐입니다. 프리미엄 스테이 또는 기본 스테이를 선호하시겠어요? 프리미엄 숙박은 체육관 입장과 같은 많은 혜택을 노릴 수 있습니다. 기본이 작동합니다. 저는 그럼 17번 방에 있을게요. 고마워요. 아니, 이거 내가 방 고를 시간도 안 주고 그냥 막 고르네. 문제 없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제 그 도구를 지하실에 놓아야 될것 같아. 작동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일단 지하실에 뭔가가 있는 것 같고, 지하실을 열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네요. 지하실을 찾아보자. 뭐야, 할아버지 있어. 할아버지! 그는 자고 있다. 지하실 어디야? 오크데어인에서 저희 팀은 건강하고 즐겁고 안정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호텔 다이닝 경험 중 가장 신선한 아침 식사를 제공합니다. 불만 사항이 있다면 전자 메일 시스템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내 아침은? 제 저녁은? 이거는 사슴이다. 생각보다 고퀄리티네요. 아니, 사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이 많아. 사슴은 진짜가 좋다. 뭐 이렇게 막써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1층으로 이동하세요. 엘리베이터가 있었나? 아까 엘리베이터 본거 같은데. 여기 엘리베이터라고 써 있네. 이쪽.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죠? 아, 여기 있구나. 고장남. 엘리베이터 왔네요, 바로. 지하실로 가야 되는데? 뭐야, 번호 그냥 아무렇게나. 오? 소리 좀 크게 하겠습니다. 17번 방으로 가세요. 아니, 나 지하실 해킹 도구 먼저 놔야 되는 거 아닌가? 17번 방? 17번 방, 17번, 아니? 17. 아, 나만 이렇게 처음 온 곳에 있으면 길친가? 책을 읽고 TV를 켜세요. 이 방에 상태가 좋네. 소파에 있는 책은 뭐지? 소파에 있는 책? 뭐야? 뭔 소리 안 들렸어? 소파에 책이 어딨어? 여기 소파가 있긴 해? 아, 여기 있구나. 내 이름은 엔젤입니다. 내 주인은 나를 소환하여 죽였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은 내가 희생으로 제하해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래의 우리 중 일부는 나쁜 방식으로 좋은 일을 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판단은 여전히 영원한 고문으로 끝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비밀기지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으면 조사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그들은 당신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기지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 살아남을 것입니다. 카메라를 사용하고 텔레비전에
리모컨? 텔레비전 리모컨이 나온다고 하네요. 채닌이 아마 그 괴물 잃은 거 같죠? 통풍구 소리가 나면은 숨으라고 하고, 옷장 옆에 있는 라디오가 갑자기 소리 내고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옷장 안쪽을 볼수 없는 곳을 숨으라는데? 엥? 어디 숨으라는 거지? 침대 밑에 숨기기 전에 조명을 끄세요. 네. 아래에서 긁힘이 들리면 즉시 침대에서 나가래. 침대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네요. 화장실인데. 뭐야 이거? 오! 여기에 누군가 있는 것 같대. 아니, 빨리 안 보고 싶어. 아니, 너무 무섭잖아. TV 켜기. 124436 디바이스. 책 읽었어요. 연결 성공.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 혼자 하라고 이런 거? 아니, 왜 멀쩡한 길 놔두고 우리 여기로 가는 거야? 아, 여기가 전략.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일단 올라가. 이상한 소리가 났어. 어떻게 해?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이거 왜 뒤로 가야 돼? 이거 화면 못 돌려? 아니, 이거 환기구 그냥 애초에 뒤로 가면 되잖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너무 무서운데? 전기가 나갔대. 침대 밑에 가서 숨자.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요? 오.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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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가 이런 호텔, 위험한 호텔을 소개시켜 준 거지? 지금 나가보고 싶다. 아니, 무슨 소리야. 무서워 죽겠는데. 다시 간다. 나 이거, 이제 고치러 가도 될까? 나 전기를 고치러 가야 될것 같아. 아니, 근데 전기 고치러 가는 내가 너무, 너무 무서워. 아니, 전기 고치러 가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 움직일 수도 없어. 무서워 죽지는 않는다고? 아, 편안. 아니, 여러분들 이거 화면 못 돌려요? 화면 못 돌려? 어? 아니, 이거 뒤로 가는 거 맞냐고, 이거 환기구. 뭐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뭔데? 얘뭔 상황이야? 얘기해줄 사람? 라디오 꺼도 내가 나가서? 그때가 언제죠? 지금 나가라고?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랑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혼자 했더니 무섭기도 하고, 혼자 하기엔 조금 빡센 것 같기도 하고, 겁을 먹어서. 일단 처음에는 불 끄고 하자. 무조건 저기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 엘리베이터를 무조건 타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러 온다. 숨어! 숨어! 왜안 숨어, 고수들? 아니, 얘, 톰 풍거에서, 아니, 봐봐. 이게 되게 웃기다니까. 내가 아까 할 때는 저확 죽었거든요? 근데, 처음 부분이 이렇게 천천히 와.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는 거야. 아까 소리도 안 들려주고 그냥 갑자기 죽었다니까? 아까는요 소리도 안 내고 그냥 확확 죽었어. 내가 얼마나 황당하겠어. 맞다. 이빨 보여주고. 갔다 오세요. 저분은 이제 발전기를 키러 갔습니다. 발전기를 안 키면 게임 시간이 안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할게 없어요. 됐다, 발전기 켰다. 일단 문을 닫자. 6번에 있는데 이거 침대 아니면 TV 같은데. 침대 아니면 TV다. 리모컨 찾자. 여기 있다. 리모컨 꺾고.
6번에 아직도 있네. 아직도 6번. TV 한번더 넣을 것 같은데. 6번에 계속 있고, 간다. 움직였다. 라디오 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지금 뭔 상황이야? 리모컨 찾았다. 숨으라고? 숨는 거 맞아? 이거 봐야 될거 같은데? 카메라. 혹시 눌러도 안 나가지는데? 숨는 긁는 소리가 나면 왔다 왔다 숨풍 걸어 왔다. 이빨 보여주고? 네, 정상입니다. 됐어. 얼마 안 남음, 진짜. 티비가 7,000까지만 가면 끝난다고 하거든요. 했나? 캠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다들 놀고 있구먼. 이럴 때딱 귀신이 나타나면 어떡하려고?
6번이다. 6번이면 이거 TV 숨어 노래소리 들으면 안 돼. 귀 막아. 왠진 모르겠는데 이 노랫소리 들으면 이제 잠긴 문으로 가라는데? 안 보여 씨 화면 가자. 이제 탈출이다. 드디어 탈출이구만. 오, 뭐야? 여기로 가라고? 난 생각했다. 경고를 이해 못한 게 아닌가. 난 조사를 멈출 수 없었어. 해석 조금 잘못한 것 같거든요? 그냥 이해해주세요. 어? 총이다. 여기 어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웬 총이지? 아무래도 그 집, 그 방이 문제 있는 것 같아. 이 총이 필요하겠어. 매우 어둡군. 플래시 라이트를 이용하자. 플래시 라이트, 이게 손전등 말하는 겁니다. 안 보여, 머리통 때문에. 체력이 한칸 남았네. 이 호텔, 뭔가 많이 이상해. 콩도 주고 귀신도 있고 하여튼 이상한 게 너무 많아. 왜 이렇게 깊어? 너무 깊어.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나네. 권총. 이 밑에서 뭐 하는 거야? 다시 호텔로 돌아가서 떠나라. 경고다. 이건 마지막 경고야. 다시 뒤로 돌아가. 게다가 너는 어디서 왔지? 난널볼 수가 없어. 그건 상관이 없어. 빨리 꺼져. 나한테? 야, 총알이 몇발 주는 거야, 이거? 총알 계속 주나 보네. 어디서 그 총을 얻었지? 무슨 상관이든 상관없어. 나의 몬스터들이 널 죽일 거다. 안 해요. 우와! 우와! 이런 건못 가져가나? 아이씨. 총알 세 발이나 쐈어. 이건 뭐야? 쏴? 마라. 이건 뭐야? 너의 조사는 다 쓸모없는 부질없는 짓이야.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아무도 대답을 얻어가지 못했지. 너도 똑같이 될게 뻔해. 라고 하네요. 오, 장전? 안 보여. 안 보여.
아, 키 카드가 필요하대. 키카드를 찾았대. 누군가 키카드를 찾았구먼. 아무래도 저거 왼쪽에 있었던 것 같죠? 또 반짝거리는 게 뭔가 있는데? 뭐야? 왜 달려가야 되지? 뒤에 뭐 쫓아오나? 얘뭐 쫓아오나? 뒤에 뭐 쫓아오나? 얘뭐 쫓아오는 것 같아. 빨간색 뭔가 본것 같아, 내가. 내가 빨간색 뒤에 뭔가 본것 같아. 다른 문은 들어갈 수가 없네. 아, 여기 사슴은 왜 자꾸 걸려 있는 거야? 여기 뭔가 약간 괴물들의 소굴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죠? 지금 애들 못 지르고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넌 너무 가까이 왔어. 부질없는 조사는 그만둬. 어, 뭐야? 다시 돌아가. 그것이 합당한 거야. 키카드는 여기 없다고요? 사물함에서 키카드를 찾아야 되네. 방금 보였던 사물함 보이죠? 요런 거. 포괄이 6발밖에 없긴 한데, 무한장전이랑, 무한탄창이랑 계속 쏠 수는 있네요. 와, 근데 이거 검색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데? 아니. 우리 팀이 지나가면서 자꾸 캔슬시켜. 여기 키카드 없다. 괴물들이 있긴 있구만. 이 문은 지나가기 전에 잠깐 기다려. 마스터가 이 뒤에 있다. 대장이 여기 뒤에 있대요. 그녀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줄 거야. 여길 떠나기 전에 방 왼쪽으로 가. 그리고 오른쪽이야. 시간은 오른 거야? 내가 제대로 해석을 못 했네요. 다 이해했어. 오우. 너의 총은 이제 쓸모없을 거야. 더 이상 귀찮게 그걸 쓰지 마. 적어도 너가 총을 쓰게 된다면 너는 벌을 받을 거야. 넌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 난 너에 대해서 알고 싶어. 내가 너에 대해서 너한테 나에 대해 알려줄게. 하지만 그 전에 있지, 알아야 될게 있어. 너가 열심히 살던 간에 못 봤다. 내 시점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지. 그의 달콤한 단어는 날 매혹적으로 만들었고, 그건 나를 가뒀어. 그의 달콤한 매혹은 아마 악마와 거래를 한것 같아요. 그게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내 말을 끊지 마. 나는 그와
만나가지고 그와 결혼했어. 그는 나의 남편이 되었지. 헨리. 근데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었네요. 그를 죽이게끔 내 미니언들한테 시켰대요. 내 그 아까 있었던 검은색도 있잖아요. 그는 열심히 뛰었지만 도망치려고 했지만 내 그 잔 몬스터들이 그를 잡았대요. 그리고 내 왕국은 점점 더 커졌지. 내가 말이 많았죠? 너가 답을 찾았을 거라고 난 믿어. 너의 삶은 이제 의미 없는 거야. 인사해. 장난해? 그가 도망치게끔 하지 마. 야, 어디로 가? 나 버리고 가자. 뒤에 뭐 쫓아오나? 아,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가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뭐가 쫓아왔는지 못 봤어요. 너무 빨랐어 우리가. 어, 이거 뭐야? 아, 아까 쫓아오던 게 얘였나 보네. 난 네가 해낼 줄 알았어. 너는 정말 행운의 사나이구나. 잊지 마 그녀에 대해서. 이제 너는 자유야. 이걸 타고 올라가면 우리 자유라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좋아줬네. 날 도와줘서 고마워. 우리 다시 볼 거라는데? 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길게 해놨어, 이 마지막 부분. 또 문이야? 일단 도어를 열고 지나왔습니다. 어? 전화다. 여보세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 정보를 얻었습니다. 예상대로 당신의 아내가 저기 있네요. 그녀는 괜찮대? 네, 제 생각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잘 살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아는 걸 모두 다 얘기해 주세요.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어때요? 곧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녁에 만나도록 하지. 아무래도 조사를 그 남편이 부탁한 것 같죠? 근데 아내가 죽이려고 했다는데 도망친 그 남편이 살았던 모양이에요. 자, 요렇게 해서 침입자 이번에 새로운 신맵 호텔 클리어를 했습니다. 재밌게 영상 보셨다면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또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빠이.